이미 가지가 이렇게 보면 일자로 쭉잘 뻗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결과지를 잘 붙여가면서 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전지판처럼 나무를 전지하면 좋습니다. 햇볕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이렇게 태양판처럼 빛을 골고루 잎이 잘 받게 해주는 것이 전지의 시작입니다. 이큰 복숭아 나무가 태양 전지판이나 안테나 접시처럼 오목하게 태양광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지 중복되지 않도록 가지들이 옆으로 쫙 퍼져서 최대한 태양광을 받게끔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잘 일으켜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햇볕이 잘 들게 하는 것은 복숭아 나무만이 아니라 뭐 자두나무, 살구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같아요. 자, 그래서 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햇볕을 잘 들게 해주는 겁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게. 그래서 식물 이파리들이 광합성 작용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건 배나무인데요. 배나무도 가운데를 다 비워서 가지들이 중복되지 않게. 바람과 햇볕이 잘 들어가게. 체리나무인데, 체리나무도 역시 똑같이 가운데 다 비었어요. 햇볕을 받는 태양 접시 같은, 그죠? 안테나, TV 수신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이 발전소에서는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영양소들을 생산하죠. 비타민이나 탄수화물이나 무기질이나 여러 가지들의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볕이 필요합니다. 자, 나무 전체는 햇빛이 골고루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큰 주지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나무가 하나지만 또 나무 가지 큰 것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나무, 또 하나가 지나가면서 나무.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서로 겹치지 않게 가지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러면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달수 있어요. 특별히 겹친 곳이 없죠. 옆에 가지랑 겹친 곳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에서 삐죽이 올라오는 도장지 같은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줄기에서는 잎을 많이 달고 또그 잎에서는 광합성을 잘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을 생산하고 또 뿌리에서는 질소동화 작용으로 또 많은 양분들을 빨아들여서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나무 안을 딱 비워서 빛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도장지가 위로 쭉쭉 뻗은 도장지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지를 제거할 때는 나무에 주름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선 바깥쪽을 잘라야 됩니다. 주름선이 닫히게 자르면 안 되고, 닫히면 안 됩니다. 닫히면 얘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회복이 잘안 되고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름살에 생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잡힌 수영을 이제 잘 활용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안에 도장지로 뻗은 나뭇가지부터 잘라줘야 되겠죠? 안에 쑥쑥 뻗은 나뭇가지부터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쭉 뻗어 올라간 가지, 이걸 도장지라고 하는데, 자, 자를 때는 먼저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나를 톱날을 넣어줍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를 때 껍질이 쭉 벗겨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굵은 가지를 톱을 먼저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빛이 잘 통하게 안을 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자르면 되겠습니다. 전지를 할 때는 일단 생선뼈처럼 가지를 만들어준다. 자, 나뭇가지가 있으면 위로 솟은 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생선뼈처럼 위로 올라온 거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 잘라내고, 그 다음 밑으로 처진 거 잘라내고, 이렇게.
나무가 좀 평면적으로 됐죠, 그죠? 열매를 달 위치는 뭐 맨 끝보다는 약간 한 3분의 2 지점 정도가 좋으니까 요. 근데 보통 끝순에는 달지 않으니까 예. 나무 끝은 예. 끝눈이 향하는 방향을 보고 요 아래쪽 있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예, 바로 위에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아, 도장지는 잘라서 받침대로 쓰면 좋습니다. 자, 요 부분을 잘 이용해서 자, 지게 받침대처럼 됐죠. 처진 가지를 받쳐주겠습니다. 예, 옆에서 보면 이 가지가 열매가 달리면 예, 이렇게 밑으로 처질 겁니다. 예, 적당하게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결과지는 장과지보다 단과지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과지 중심으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긴 장과지는 네, 잘라주고 위로 뻗은 거 잘라주고요. 네, 텃밭은 또 꽃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꽃눈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통통한 것이 꽃눈이에요. 이 안에 보면 이미 꽃잎이라든지 수술함술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에 그러다가 봄이 되면 퍼져나오는 거고요. 그 사이에 보면 아주 뾰족한 작은 것이 있어요. 예, 요게 뾰족한, 요게 잎눈입니다. 이 잎눈의 방향을 보고 잘라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만약에 두 개를 달겠다, 그럼 여기와 이곳에 달겠다, 그러면 가운데 잎을, 가운데를 쭉 훑어서 열매 쓰기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예, 텃밭에서는 또 꽃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꽃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 꽃을 다 보고 열매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늘이 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 나뭇가지가 죽습니다. 빛이 잘 통하게 해줘야 되고요. 아래로 처진 가지들. 아, 이건 100도 일찍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꼭 하수형을 안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요 열매와 요 열매는 거리가 너무 가깝죠. 예, 이럴 때는 예, 하나를 잘라주고요. 자, 여기서 가지를 뭐 10개, 20개 막 달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지에 하나씩만 달아도 굉장히 많으니까, 아, 이 가지에 달았으면 건너뛰어서 한 이 가지에 달고, 이 가지에 달았으면 한 뼘 정도 되게끔, 예, 한 뼘 정도 되게끔 해서 거리에 있는, 예, 가지에 달아야 좋습니다.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뭐 여기도 달고 하면 많이는 달리지만, 과일이 크고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 뼘 정도 두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간에 잘라내고요. 자,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 쭉 보면 예, 이렇게 예, 가지들이 지금 복숭아가 달리면 이 가지도 복숭아가 달리면 이렇게 처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받침대를 달아서 예, 안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를 소순까지 잘라주고요. 마지막 정지해주고요. 과일 달리면 또 처질 수 있죠. 이런 곳에도 받침대를 해줍니다.